이 작은 기업이 갖고 있는 플라즈마와 관련한 특허가 21개나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플라즈마 기술을 연구하고 의료용 기기를 개발하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기술에 대한 남다른 투자를 아끼지 않은 엔지니어 출신 CEO 덕분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플라즈마 서지컬 부분은 먼저 한 10여 년 전에 나오긴 했는데 해외 전시회에 가서 보니까 이런 제품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더 이걸 정밀하게 정교하게 에너지를 제어해주고 조절해줄 수 있으면 치료 효과도 훨씬 더 뛰어날 것 같은데 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플라즈마 서지컬을 이제 하게 됐고요.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메인으로 나가는 데가 유럽입니다. 유럽 지금 한 20개국 정도의 대리점 세팅이 됐고 뭐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기술 연구부터 기기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대표가 직접 참여했고 기술력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 로드장으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사람 몸은 RLC 다 있잖아요, 성분이. 네. 플라즈마 나올 때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잖아. 이제 책자가 필요 없겠네. 그래서 뭐 동영상도 구현하고 다 할 수 있겠네. 기술에만 집중하다 보니 한편으론 잠깐만. 걱정도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소장님 출신이시고 특히 기술 특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러다 보니 이 홍보나 마케팅이 약해서 제가 좀 약한 것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운영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대표님이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특허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굉장히 많이 이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다 갖춰놨거든요. 홍보 마케팅보다는 기술 개발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우직하게 플라즈마 기술 연구에만 주력하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과가 좋은 플라즈마 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플라즈마 아크 방전 되는 에너지가 균일하다 보니까 불꽃 튀는 것도 균일하죠. 바늘하고 피부하고 닿는 부위를 일정 간격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균일한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게끔. 달라요. 가깝고 멀고가. 가까이 됐을 때 요건데 떨어뜨리면 굉장히 세죠. 간격에 따라서 이게. 신제품 출